환영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간이식 평가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간이식 평가는 3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당 이식팀을 만납니다. 물리적 및 실험실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식위원회와 회의를 합니다. 담당 이식팀을 만날 때 케어 파트너도 동석해야 합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귀하에게 진행 사항을 전달할 것입니다. 귀하의 간이식 담당의는 간 질환을 전문으로 담당합니다. 이식 외과의가 귀하의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재정적, 사회적, 약물 남용 또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귀하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평가합니다. 영양사는 귀하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관해 논의합니다. 귀하는 또한 재정대변인, 약사, 연구자,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장 또는 마취과 의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팀원을 만날 때 귀하의 과거 병력과 이식 절차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장기 기증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알릴 수 있습니다. 평가의 다음 단계는 전반적인 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신체 검사입니다. 촬영에는 복부 촬영,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가 포함됩니다. 혈액 검사에는 간 수치, 감염성 질환 수치, 혈액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평가 검사가 포함됩니다. 실험실은 이식센터 의료시스템 내 또는 퀘스트 또는 랩콜프와 같은 지역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통해 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최근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세요. 작업이 지연되면 명단에 올리는 일도 지연됩니다. 또한 치과 검진 및 폐렴, 독감, 코로나19 또는 간염 백신, 대장 내시경과 같은 암 검진을 포함하여 기타 건강관리 사항 이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및 유방조영술도 포함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이식팀이 위원회 회의에서 귀하의 사례를 논의하며 이식 권장 사항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식에 대한 위험과 이점을 기반으로 첫째, 이식 명단에 등록을 승인받거나 둘째, 등록을 거절당하거나 셋째, 추가 정보를 위해 잠정적으로 과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담당 코디네이터 또는 의사가 귀하와 권장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보류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추가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약물 남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진행사항 또는 완료사항을 코디네이터에게 문서로 제출하세요. 팀에서 이식이 귀하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담당 간 전문의와 치료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는 다른 이식센터에서 2차 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이 되며 코디네이터가 귀하에게 다음 단계를 안내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귀하의 이식팀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